자, 같이 더 볼까요? 5번 안 보세요. 5번 문제. 이 5번과 6번 문제는 뭐죠? 예, 교환 문제죠, 그죠? 그럼 내 거니까. 그 이제 교환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일하시면 돼. 예, 장부와 시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예, 일단은 장부와 시가다. 그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전부건 장부금의 전부를 나눠볼게요. 우리 회사 취득원가는 8만 원이고 감가노이가 7만 2천이다, 그죠? 장부는 8천 원이죠. 신기계와 교환하고 추가로 현금 7만 5천 원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추가로 현금을 7만 5천 지급하고 그리고 신기계의 공정가치는 9만 원이죠. 예, 신기계 공정 9만 원이죠. 또 주어진 말, 구기계의 공정가치는 15,000원. 이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주고, 이거 받아왔다. 그죠? 이런 문제죠. 그죠? 이때 우리가 구해보는 게 뭐죠? 취득원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있다. 알겠죠? 있다. 그러면 뭐 한다? 내거 시가. 내거 시가는 이거죠. 현금 나갔죠? 답 얼마? 9만 원. 그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손익 얼마 알아보면 되죠. 손익 얼마인지. 요거 차이라 그랬죠. 8,000원짜리가 15,000원 되었습니다. 이익 얼마? 7,000원. 됐죠, 그죠? 이게 답이다. 지금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습니까? 취득원가 물어봤네요. 그죠? 정답 9만 원 되겠네요. 그죠? 9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7번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 내 거니까. 교환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 일단은 적어 놓습니다. 장부 시가, 주어진 거 일단은 여기 적어 볼게요. 예. 전북에서가, 7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뭐죠? 사실 없다 그랬죠, 그죠? 이 문제 똑같으니까 바로 할게요. 보면 되겠네요. 없으니까 뭐죠? 내꺼 장부잖아, 그죠? 요 내꺼 장부에다가 현금을 하니까 답이 얼마? 그렇죠? 8만 3천 원 되겠네요, 그죠? 8만 3천 원. 아시겠죠, 그죠? 이게 교환 문제입니다. 9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건물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18만에 취득했다, 그죠? 토지와 건물과 장비를 이걸 일괄 취득했는데, 토지가 얼마냐? 6만 원입니다, 그죠? 건물이 얼마냐? 4만 원이죠. 기계 장비가 2만 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괄 취득하면 지불할 돈 얼마냐? 12만 원이죠. 근데 이걸 내가 얼마 주고 샀다 그랬습니까? 18만 원에 샀다. 그리고 검증 비용이 많으신 데 갔죠. 그 이걸 우리가 몽땅 사면서 얼마 주고 샀다? 19만 2천 원에 샀다 이겁니다. 이런 거 이제 어떤 분은 이상하다. 12만 원짜리로 돈더 많이 주고 샀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신경 쓸게 없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 금액이 시중가가 아니고 이 금액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가 표준액 또는 뭐 기준 시가를 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실거래가의 뭐한 70%, 60%입니다. 그런 금액이 기준일 때 이게 더 커질 수 있겠지 뭐. 그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이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고 묻죠? 이렇게. 우리는 이게 요거 딱 보니까 잘 모르겠잖아, 그죠? 이거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자, 이거 가로는 사람, 이게 딱몇 프로 안 보이잖아. 그러면 세로 봐야 되겠네요, 세로. 보세요. 요거 대 요거 보니까, 반이네, 반. 요것도 반, 그죠? 9만 6천. 그렇죠? 요거와 요거 보세요. 3분의 1이잖아. 요거 3분의 1. 3, 6, 2, 18, 3, 4, 11. 요거 보니까 6분의 1이네. 6분의 1. 6, 3은 18, 6, 2, 12.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래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학서나 있죠, 그죠?
2만 원 곱하기 19만 2천 원 나누기 12만 원 하면 요거 나옵니다. 6만 원 곱하기 19만 2천 원 나누기 12만 원 요거 나오고, 4만 원 곱하기 19만 2천 원 나누기 12만 원 요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게 뭐죠? 일괄취득자산의 배분. 아셨죠? 일괄취득자산의 배분이 있다. 예. 11번, 뭐죠? 11번. 한국도시가스회사가 배관설비자산 300만 원을 취득하고, 그중 200만 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아, 정보조금 나왔네. 그죠? 정보조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차감한 금액을 물어본다. 취득원가. 그럼 정보조금 빼라 그랬죠. 그죠? 뺀다. 그러면은 300만 원에서 정부보조금 200만 원 빼고 나면은 취득원가 얼마? 그렇죠?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잔존가치 20만 원 있죠? 그리고 내용연수가 몇 년? 8년이다. 그죠? 이걸 우리가 청약보로 하면은 감가상각비 얼마고 무섭니다. 청약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얼마고 하니까 빼고 나누면 되지 뭐. 그죠?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빼고 나누면 얼마? 그렇죠? 10만 원 답이다. 할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예, 다음 15번도 한번 볼까요? 15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이런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수익 지출하는 거는 비용을 자본 지출은 뭐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그럼 비용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자산은 커질 거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질 거고 자산이 커져도 이익은 커진다. 그죠? 이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가공이익이라 그랬습니다. 커지는 경우, 적어지는 경우는 뭐죠? 비밀정리권. 그럼 거기 보시면은 맞는 거 찾아봐라. 이익이 은폐된다? 아니지. 이익이 커지는데. 틀렸죠. 그죠? 가공부채가, 예. 아니죠. 가공이익이니까. 비밀정리권 아니죠. 적어져야 되죠. 그죠? 이익이 아니죠. 예, 자산이 커졌잖아. 예, 그래서 결국은 가공자산이 이거 묻네. 자산이 커졌다. 예, 이겁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뭐이 정도 문제 풀어 보시면은 거의 이제 그 나와 있는 거 이제 문제가 다 우리 취득 원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겠습니다. 예, 됐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취득 원가, 일괄 취득, 재건축, 교환, 그죠? 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두개 이상 자산을 한 가격에 몽땅 취득한 우리 일괄 취득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정 가치로 해서 나눠준다, 그죠? 배분해주면 되고 재건축이 나오죠. 요 재건축 나오면은 다시 짓는다, 그죠? 요거는 판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용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사와서 철거하고 재건축이 있다, 그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그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고, 취득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그 모두 뭐 한다?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교환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실이 있다, 없다. 두 가지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질이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내 거, 뭐죠? 시가. 없다 하면은 내거 뭐? 장부. 내거 시가, 내거 장부. 실질이 없다 하면은 내거 장부, 있다 하면은 내거 시가. 아시죠? 예. 그리고 기타. 문제에서 정부 보조금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걸 차감한 금액을 물어본다. 취득 원가. 장기 후불 조건을 취득했다. 이 나옵니다. 그죠? 후불 조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기계를 샀다. 5년 후에 돈을 주기로 했다. 5년 후에 100원 주기로 했다. 5년 후에. 이걸 장부에다가 내가 이 기계의 취득 원가는 100원이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왜? 이거 우리가 오늘 가치로 나서 오늘 가치. 알겠죠? 오늘 가치. 요걸 뭘 한다? 현재 가치. 즉 100원에다가 이걸 명목 가치로 합니다. 이자 부분을 뺀 현재 가치.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매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거 뭐, 500원 할까요? 매년 100원씩 받을 돈.
매년 100원씩 5년간 받을 돈을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우리 회계원에서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목돈 5년 후에 받을 오늘 가치 얼마고, 매년 받는 거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걸 목돈이잖아, 그죠? 뭐 쉽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돈이고, 푼돈. 푼돈. 따로따로 푼돈. 요걸 목돈. 그죠? 요걸 요 목돈이다. 아. 요거는 목돈. 요거는 푼돈. 막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 쉽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돈 얼마 후에 얼마 나오죠? 여기에다가는 우리 항상 이렇게 봅니다. 현가 개수. 아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가 개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나오면은 교재 제일 뒤쪽에 보시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제일 뒤에 보면 부록에 보시면은 그거 보면은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에 따라서 이율 뭐 4%, 6%, 8%, 10%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마주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5년에 이자율이 만약에 10%다 이랬을 때 기간 5년과 이자율 10% 마주치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미리 다 만들어놓은 표입니다. 그 표에 있는 걸 우리가 현가 개수라 이러면 현가 개수. 그럼 매년 받잖아, 그죠? 요거는 500원 목돈에다가는 현가 개수고 푼돈 있죠? 100원씩 받습니다. 여기다가는 매년 받으니까, 받는 거니까. 앞에 뭘 붙인다? 연금을 붙인 연금. 연금 현가 개수라 이랍니다. 아시죠, 그죠? 연금 현가 개수. 예, 그래서 목돈 나오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예, 푼돈 나오면 뭐다? 연금 현가 개수를 한다. 아시겠죠, 그죠? 아, 목돈과 현금. 그죠? 예, 잠깐. 280쪽에 그 문제 한 10분 한번 보세요. 기계를 구입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도 말에 만 원씩 매년도 푼돈 줍니다. 그죠? 푼돈 푼돈. 뭐죠? 연금 현가 개수. 아시겠죠? 그죠? 매년 목돈 5년 후에 목돈을 갖다가 5만 원 준다 하면 이거는 뭐죠? 현가 개수. 매년 주는 거는 푼돈. 푼돈 주는 뭐다? 연금 현가 개수. 그러면은 매년 지급하는 게만 원이죠. 이만 원에 대해서 뭐, 그렇죠?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준다. 그럼 연금 현가 개수를 찾을 때는 기간은 5년, 이자율은 15%. 그거 보시면은 15%와 기간 5에 연금 현가 개수. 현재 가치 3.35 나와 있네. 그죠?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럼 얼마? 33,500원 되겠네요. 그죠? 답. 이렇게. 연금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 이거 현가. 현가하는 게 현재 가치 개수. 현재 가치 개수랍니다. 알겠죠? 예, 이걸 우리는 오늘 가치를 뭐라 한다? 현재 가치랍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로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회계원에서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공부하는 게 어디 가는 부채에서 나온 부채. 부채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그 사채의 발행가에 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액면금액에다가는 현가계수, 액면이자에 대해서는 연금행위계수를 곱해서 요거 합계 금액을 사채의 발행가액이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일단 유형자산에 대한 핵심 부분이 끝났습니다. 유형자산,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핵심 뭐죠? 감가, 상각비와 처분 손익, 수선비다, 그죠? 취득 원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유형자산에서는 핵심이 이거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에 가게 되면은 이제 재평가, 그죠? 손상 차손이 있다 그랬죠?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